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모여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의원형 인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41차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41차 촛불 대행진, 촛불 행동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화면 잘 보이시나요?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십시오. 여러분, 일본 정부와 동경전력 그리고 국민의힘이 1068개 탱크에 모여있는 이 물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처리수라고 얘기하죠? 처리수가 맞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몇 퍼센트가 기준치를 초과해서 오염되어 있습니까? 몇 퍼센트인가요? 70%. 1068개의 탱크 중에서 70%가 최고 19,900배까지 오염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후쿠시마 원전 녹아내린 핵연료에 담궈진 그 오염수가 아니라 그것을 다핵종 제거 설비, 알프스라고 하는 다핵종 제거 설비를 한번 처리하고 나온 물입니다. 처리하고 나온 물이 70%가 오염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오염되어 있는지. 이것이 처리수입니까? 오염수입니다. 오염수를 왜 오염수라고 부르지 못합니까? 국민의힘 정치인들! 도대체 당신은 누구를 대변하는 것입니까? 어느 나라를 대변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오염되어 있는 오염수를 오염수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입니까? 오염되어 있습니다. 다핵종 제거 설비에 처리되고 나와도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을 하자는 겁니다. 왜 검증을 못합니까? 일본 가서 시찰단 뭐하고 왔습니까? 일본에서 보여주는 설비 그거 구경하고 왔지 않습니까? 그거 구경하러 가러 못하러 일본 갑니까? 처리되는지 깨끗하게 처리될 수 있는지 그 성능을 검증해야죠. 검증도 못하는 시찰단 국민세금 낭비하러 못하러 갔다 왔습니까 여러분? 들러리하러 갔다 온 거 아닙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갔는지, 가서 뭘 했는지, 무슨 답을 얻고 왔는지. 저희 국회가 검증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이 여러분을 대변해서 검증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청문회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 기준치의 한 배에 달하는 34% 이 오염수, 이것도 역시나 오염수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저 방사성 물질 그중에 극히 일부입니다. 이런 것들은 정상 원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 중에 상당수, 특히나 우라늄, 핵무기에 연료가 되는 플루토늄, 이런 것들은 정상 원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정치인들 뭐라 그럽니까? 우리나라 원전에서 더 많이 나온다고요? 우리나라 원전에서는 이런 방사성 물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데 아무렇지 않다고 말하는 이런 정치인들 국민을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갑상선암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일본의 아이들이 갑상선암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후쿠시마현 한 군데 100만 명당 한 명 또는 두 명이 발생하지 않는 갑상선암. 아이들한테 갑상선암 생긴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아이들에게는 갑상선암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난 뒤에 후쿠시마 해연에만 100만 명당 236명의 갑상선암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 때문입니까?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발생한 방사성 물질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방사성 물질을 제대로 처리하는지 확인도 못한 채 그 핵 쓰레기를 지금 어디에 버린다고 하는 겁니까? 그 바다가 일본만의 바다입니까? 우리 모두의 바다입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일본 국민들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본에 가서 확인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현 지자체의 70%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어민들 결사 반대한다고 결의안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일본의 싸움이 아니라 한국과 일본 양국 모두의 국민의 안전,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바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 수산업을 위해서 이 오염수를 꼭 막아야겠지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일본 정부에서는, 그리고 도쿄전력에서는 오염수 방류를 올 7월부터 시작해서 30년 동안 한다고 합니다. 30년. 왜냐하면 30년이 지나면 저 녹아내린 핵연료 다 수거하고 폐로를 완료할 수 있다고 장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지금 녹아내린 핵연료 수거조차 못하고 있고 그 주변에 콘크리트는 다 녹아내려서 철근밖에 앙상하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겨우 사진 몇 장 찍는 게 전부입니다. 작년 말에 일본의 원자력 학회에서는 이 폐로를 완벽하게 하는데 짧아도 100년에서 300년이 걸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한번 방류하면 30년이 아니라 50년이 아니라 100년, 200년 계속 방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건 막아야겠지요? 저희가 후쿠시마 갔을 때 거기에 의사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세대는 방사능 오염을 걱정하지 않고 살았다. 우리 어릴 때는 그랬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일상적으로 그 오염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바다에다가 이것을 방류한다고 하니 우리 아이들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어나서 계속 이 방사성 물질에 노출되고 그 위험 아래 놓여야 되는 거다. 이 아이들을 이런 상태에 둬서 되겠느냐라고 오히려 제게 반문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아이들을 이 방사능 오염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바다 대안이 없느냐?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바다는 쓰레기장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바다에 그냥 똥물을 버리고 그냥 하수물을 버리지 않잖아요? 바다에 버리는 걸 희석해서 버리면 그 쓰레기가 사라집니까? 정화를 해야죠. 깨끗하게. 정화해서 깨끗한 물을 바다에 방류하는 것이지 방사성 물질이 그대로 있는데 그걸 기준치 이하라고 하면서 바다에 투기하면 그게 어디 갈 데가 있습니까? 결국 바다에 있습니다. 그 바다의 생태계에 오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바다를 쓰레기장으로 만들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후쿠시마 원전 인근 부지 저희가 가서 찍어온 사진입니다.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쓰나미로 마을 전체가 사라졌습니다. 저렇게 비어있는 땅 활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울산 석유비축기지, 울산 석유비축기지 저장 용량 163만 톤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부지에 있는 133만 톤을 보관하고도 남습니다. 석촌호수 전체 물의 4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그 넓은 일본 땅에 가스 비축기지, 석유 비축기지처럼 큰 탱크에 보관하는 거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전문가 콘크리트와 섞어서 딱딱하게 굳혀서 육상 보관할 수 있다고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일본은 한낱 돈 아깝다고 우리 모두의 바다에다가 핵폐기물을 투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투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방법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안 보이나요?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UN 해양법 협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UN 해양법 협약. 우리도 일본도 그 협약을 준수해야 됩니다. 194조. 자국의 관할권이나 통제하에 사고나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오염이 협약에 따라 자국의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지역 밖으로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IAEA가 검증한다고 하는 그 내용에는 해양 투기된 방사성 물질이 주변국에 어떤 피해를 입힐지에 대해서 조사하는 내용이 빠져 있다고 합니다. 단지 일본 정부와 IAEA 그 검증단과의 계약에는 일본에서의 방류만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km 바깥으로 방류관을 빼서 더 멀리 빼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UN 해양법 협약을 어기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를 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WTO 제소에서 승소한 경험이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현을 비롯한 주변 8개 현에서 방사능으로부터 오염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농수산물을 전면 수입 금지하는데 WTO 제소에서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승리한 그 힘 그대로 만약에 지금 정부가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해양 투기를 하지 못하도록 잠정 조치를 요구하고 본안 소송을 한다면 우리는 분명 승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하지도 않고 해양 방류 들러리 나설 면제 문화 줄 깜깜이 시찰단을 보낸 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을 대변해서 저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저희가 정권을 되찾아야만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힘을 되찾아야만 그 제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와 함께 끝까지 싸웁시다! 감사합니다.